생존 발사하는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길로 바라다니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다 못다시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고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고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니 날 구해주시려 내가 보사 십자가 위에서 주 나를 사랑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난 사랑하시오 마귀가 몰라서 놀라하니 주 예수 이렇게 사랑 할렐루야
시간 전에 오늘 약 49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때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제 생각으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제 감정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약 1600년 동안 33명에서 34명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말씀을 그대로 대원하겠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대원할 때에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는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제가 이 말씀은 언급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성령께서는 세상 지식 전달하는 자리에는 성령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 기록된 이 말씀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떤 분이든 어린아이든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까지도 한결같은 기도 내용은 능력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사도행전 8장 15절은 분명 기도할 때에 성령은 임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 지금 내게 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말씀은 성경 66권을 압축하는 손에 쥘 수 있는 엑기스,
그 말씀 자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 66권은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의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이 말씀을 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께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동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신 먼저 우리 하나님께 저는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갑니다. 이 시대는 분명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면 대단한 수재도 있고 천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화려한 학력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세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은 각자가 자신의 것을 자랑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 같은데 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려한 인생을 사시는데도 세상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형편없는 사람을 씁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식밖에 사람을 도로 쓰실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열왕기상 18장 사건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자신의 고국인 이스라엘 땅에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지 아니하실 때 이 사람 혼자서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늘을 닫고 열었으며 그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겠던 사람이 엘리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다음에 후계자가 누구이냐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선지자의 전문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엘리사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라는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이 사람이 선지자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성경은 전혀 의아심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 생도들, 선지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면 신학생들이 주의 종 되겠다고 하는 신학생들이 절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엉뚱한 사람을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엘리사를 찾아간 그곳은 엘리사가 열두 결이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는 농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생각에 나는 선지자가 되리라고 상상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로서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도로 쓰시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보내시더니 이 사람을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도록 세우셨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자칭 주의 종들이 있었고 수많은 신학생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을 쓸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자격이 없는 그리고 준비되지 않았던 농사 짓는 것밖에 모르는 엘리사를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셔서 들어 세우십니다.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나 같은 사람을 이 직분을 주셨을까? 너 밖에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없기에 여러 가지 우리 조건을 얘기합니다. 나 시간 바쁩니다. 나는 여기에 전혀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것은 그 자리는 너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정주부를 가사일밖에 모르는 사람을 불러내서 교회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엘리사가 이때부터 엘리야를 따라가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을 보게 되면 첫 출발이 어디냐면 길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나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건은 또 바꿔져서 장소가 또 바꿔집니다. 열왕기하 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을 말씀드리면 개정 성경엔 제자들로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생도들이 되어 있고 또 원어에는 이 사람들이 선지자의 제자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하면 신학생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오늘날 각 교회의 중직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장 3절에 엘리사 혼자서 엘리야를 따라갈 때 이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비웃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그대로 기록된 대로 소개한다면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이제는 데려가시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떠나는 엘리야를 등을 돌려버립니다. 배신자들입니다. 귀해주의자들. 그런데 엘리사 혼자서 고독하게 외롭게 따라가면서 하는 말이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듣기 싫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든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초신자가 문제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소위 중직자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신앙생활 좀 했다는 사람들이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이 선지자 제자들이 태클을 겁니다. 따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종 따라가지 말라고. 그리고 말합니다. 비웃습니다. 비난합니다.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마저 따라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주의 종 가까이 가는 것을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현실에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4절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이렇게 말할 때 따라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끈질기게 따라갑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5절을 보게 되면 여리고에 왔습니다. 여리고에 왔더니 여기 또 선지자의 제자들이 또 그곳에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털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소리 안 듣습니다.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온갖 걸림돌이 주변에 산적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내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 말 들었으면 엘리사,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계속해서 강권적으로 하는 말이 너는 여기 머물라. 따라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 곧 떠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에게 엘리사는 아랑곳 없이 또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번에는 선지자 제자들 숫자가 나옵니다. 50명이 멀리 서서 바라봅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우린 신앙생활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중도 탈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내게 태클을 걸고 아무리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국 교회에 중도 탈락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고 이단으로 끌려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만큼은 끝까지 남은 자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다른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소위 주의 종 공부하고 있는 선지 생도들, 제자들은 이 사람을 분명히 엘리야가 하늘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멀리 서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혼자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가 떠날 때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신명기 5장 26절 말씀드렸으니 신약 성경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엘리사처럼 끝까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시대에 가장 하나님 귀하게 서시는 우리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모든 교회마다 큰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어떤 일을 시키시냐면 무조건 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하늘문이 닫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누구에게? 주의 종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목사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문제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땅에는 대단히 훌륭한 주의 종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한국교회 희망입니다. 문제를 이야기하는 분들,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몇 교회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항상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사실을 보십시오. 그리고 항상 건강한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주의 종들이 많다는 사실 앞에 우린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엘리야를 따라가던 엘리사가 엘리야가 마지막 떠나기 직전에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너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의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당신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되겠는데 내게 성령이 계셔야 되겠고 성령의 능력이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에 열왕기하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하에 13절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습니다. 이 겉옷을 손에 말아서 요단강을 치는 대로 이리저리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갔더니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신 불수레와 불말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따라가는 엘리사 눈앞에 엘리야가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느냐 하면 혜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떠나면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던져주는 것이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을 던져주었습니다. 엘리사는 부르짖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냥 떠나가 버리는 이 엘리야를 부르면서 그는 엘리야가 던져준 이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을 손에 쥐고 이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요단강을 치는데 요단강이 똑같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길이 열려버립니다. 성경 강좌입니다. 육지같이 건너갔다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겉옷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능력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겉옷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핵심을 소개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셔야죠. 예수님 만나면 능력 받습니다. 예수님 만났으면 성령을 받으셔야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오늘 엘리사의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도대체 이 겉옷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겉옷을 치는 데마다 길이 열리는데 요단 강물이 쭉쭉 갈라집니다. 그런데 엘리사도 똑같이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더니 이리저리 갈라지기 시작하고 엘리야가 행했던 그대로 그도 강을 육지같이 건너갑니다. 이 엘리야가 입고 있던 이 겉옷은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죽옷이었습니다. 가죽옷 그러니까 어떤 것이면 성경에는 가죽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띠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완전히 몸을 두르는 이것을 몸을 감싸는 그런 가죽옷을 의미하고 때로는 어깨에서 내려오는 이 걸쳐지는 이런 가죽옷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은 어떤 희생제물이 죽었습니다. 그 희생제물이 죽고 나온 옷입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가 이 옷을 입었습니다. 엘리야 때문에 한 희생제물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은 어떤 옷인가요? 피옷입니다. 피가 잔뜩 묻어있는 희생제물의 옷입니다. 성경은 무슨 말씀할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시고 난 후에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적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를 위해서 죽은 희생제물의 이 옷은 죄인된 엘리야가 의인인 줄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 하와 때부터 시작되는 이 죄는 계속해서 유전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전부 죄에서 사망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오늘날 복음전을 뭘 말씀합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소개합니다. 에덴 동산을 찾아갑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요한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복음의 줄기를 찾아갑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 하와가 죽지 않습니다. 안 죽이세요. 무엇 때문에?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실과를 먹고 난 후에 죄를 지었는데 반드시 죽어야 될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죽옷을 쥐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부터 죄가 시작되면서 3장 21절이 시작될 때까지 가죽옷을 쥐어 입히시기까지 사람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귀와 접촉하는 순간부터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가죽옷을 쥐어 입히시고 난 이후에는 바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란 말은 안트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위에 누가 계신가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셨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가죽옷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바로 아담 하와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가죽옷은 어떤 희생 제물이 죽고 나온 옷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담 하와 죄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담 하와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짐승 잡아서 가죽옷 해입으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땅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셨습니다. 왜 내려보내셨습니까? 십자가에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전부 구속사서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만 하나님께서는 죽을 자를 살려주시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명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예가 아담 하와였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을 가리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인생입니다. 벌레 같은 인생. 이러한 자를, 이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습니다.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그가 죽 한 그릇을 그것을 배가 고파서 달라고 하는 형 에서에게 주지 않습니다. 조건을 이 사람은 제시합니다. 형의 장자권을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뺏은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대단히 인색한 사람이고 대단히 계산적인 사람, 형제랑은 단 둘밖에 없는데 야곱은 이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표상이라고 말하는 이 야곱을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두 아들들을 축복을 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염소 가죽옷을 입고 나갑니다. 어머니가 꾸며주었습니다. 손과 목에 염소 가죽옷으로 꾸며주었습니다. 이 옷은 어떤 옷인가요? 죄인 야곱을 위해서 대신 죽은 희생 제물의 옷입니다. 이 가죽옷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은 희생 제물의 피가 있습니다. 피옷을 입었습니다. 이때에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나갔을 때에 창세기 27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의 옷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옷 냄새를 맡습니다. 그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아세요? 희생 제물의 냄새입니다.
이 냄새는 어떤 냄새입니까? 희생제물의 피냄새입니다. 피의 향기를 오늘 아버지가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란 말은 발 뒤꿈치 잡은 자. 그리고 다른 의미는 거짓말장이, 사기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너 음성은 사기꾼 음성이고 거짓말장이 음성인데, 그런데 내가 너의 옷의 향취를 맡으니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구나. 축복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음성을 듣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피옷을 입었느냐. 이 사건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결론적인 말씀을 찾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모습은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피가 범벅이 되어서, 한 가지 상상하십시오. 팔레스타인의 이 가시는 대목 같습니다. 날카롭습니다. 수십 개의 가시가 머리에 씌워질 때 그대로 내려눌렀습니다. 피가 분수처럼 흘러내립니다. 가시체를 서신 우리 예수님은 등에 갈고리 같은, 바로 이 채찍 끝에 달려있는 낚시바늘 같은 이런 채찍에 수없이 맞으셨습니다. 수십 대를 맞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습니다. 온몸이 피가 범벅이 되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서 승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을 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시신이 내려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세마포를 가져가서 마태복음 27장 59절은 예수님 시신을 쌌습니다. 무엇으로 쌉니까? 세마포로 쌌습니다. 이스라엘 장례 문화와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는 흡사합니다. 한 가지가 똑같은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람의 시신이 숨을 거두었을 때 이 시신을 흰 천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혀 이 시신이 보이지 않도록 다 쌉니다. 저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도 똑같습니다. 세마포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쌌습니다. 이 세마포는 싸는 순간 피가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에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달려갔던 제자들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누가복음 24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예수님이 이 세마포 옷을 입으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돌아가셨을 때, 숨을 거두셨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이 세마포 입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이 세마포 입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덤에 벗어놓았습니다. 제자들 눈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마포만 보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 모습을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아내들, 신부들이 입고 있는 옷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들에게, 그 신부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무엇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일까요? 이 지상에 이 세마포 옷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마포 옷 입어야 예수님의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 있고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마포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죽으셨을 때 입은 옷입니다.
오늘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입으셨던 이 세마포는 내가 죽어야 입는 옷이에요. 이 옷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육이 죽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혈기가 죽었습니다. 고집도 죽었습니다. 교만도 죽었습니다. 세상 자랑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성도들이 옳은 행실인 이 세마포 옷 입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부활의 옷으로 바꿔져버립니다. 이 세마포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입었던 이 옷 나도 입어야 됩니다. 왜 한국교회가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세마포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육에 죽지 않은 사람들 교회 와서 자꾸 육의 소리만 들립니다. 육이 죽으면 육의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아도 죽은 사람은 이것이 좋은 줄 몰라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입에 넣어도 전혀 좋은 음식인 줄 모릅니다. 황금 덩어리를 손에 쥐어줘도 이것이 황금인지 모릅니다. 물욕이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 자랑 없어집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이런 분들 보면 이분은 분명 주님이 입었던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 옷은 어떤 옷인가요? 피옷입니다.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피로 범벅된 이 옷이 세마포옷입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이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입니다. 이 세마포 옷 입으면 부활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왜 주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분명 누가복음 2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것을 보느냐? 나는 너 위해서 죽었어. 주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낭만입니까? 나 못 박히는 자리입니다. 너 십자가에 못 박혀. 너 육의 것을 부인해. 그리고 나 따라와라. 그러면 예수님 부활의 자리에 나도 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 피의 축복 일곱 가지. 요한복음 6장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는 영생입니다. 내가 이 세마포 옷을 입으면 반드시 예수의 피는 내게 영생의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예수의 피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인 된 나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십니다. 예수 피의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를 사해버립니다. 죄 사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평케 하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평해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가져왔습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당신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엘리야가 입고 있던 이 겉옷을 엘리사가 가졌더니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성령님 무엇 때문에 오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왜 받으시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받으시려고 합니까? 예언하시려고? 예언 왜 하시려고요? 예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론이 능력 행하시려고 하십니까? 능력을 왜 행하시려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으세요? 성경은 한마디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주신 아홉 가지 은사는 분명히 주어집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주어집니다. 합해서 성령 기록된 것만 18가지입니다. 그런데 성령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각각 당신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성령 은사를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은사 뭐 때문에 주셨을까요? 그 가지고 돈 버시려고요? 병 고치면 대가 받으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어떤 분은 이 은사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자기를 위해서 은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웃을 위하여 전도하는 데 쓰라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름으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오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린 이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입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정근하게 하세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천하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천국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 가족이 살고, 내 육이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죽는 것을 거부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이 부활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사모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죽으신 그 입고 죽으신 세마포를 나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시기보다 하나님 내가 죽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현장에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